1985년 개관한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 어디일까요? 네, 바로 63시월드죠. 63시월드가 1년여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아쿠아플라넷 63으로 재탄생됐는데요. 국내 최초 수족관에서 국내 최초의 신개념 복합문화 아쿠아리움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개관식에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여 축하했는데요. 아쿠아플라넷 63은 63빌딩 지하에 웜홀이 발견돼 이를 통해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는 아쿠아플라넷 63을 여행하게 된다는 스토리라인으로 설계됐습니다. 국내 최장 길이의 산호초 대형 수조와 프로젝션 매핑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각종 수조 등을 즐기다 보면 아쿠아플라넷 63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게 되겠죠. 예술과 영상 요소를 강화한 공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신개념 복합문화 아쿠아리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